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굴빛이 어르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 과연 닭이 살았을까요? 야, 우리 어르신 정겨운 집 드디어 왔습니다. 아, 야, 닭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아, 닭이 죽었어요. 털만 남았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가지가 이게 안 나온다고. 아. 아, 떠넘은 것도 잡아봐라. 누가? 동물이? 동물이 다 잡아먹었어요. 일이 이야, 새끼들이. 여기 나면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히네. 야, 그냥. 내가 그랬잖아. 털만 남았네. 살기 뜯어먹는다고. 와. 야. 왜냐면 사람이 있을 때는 얘들이 덜 설치는데.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갔지, 이 새끼들. 아, 이리 들어가잖아, 이리. 대단하네. 이게 되냐고, 뭔가. 이빨로 물을 뜯고 들어간다니까. 얘들도 살라고 그냥 못해, 먹으려고. 닭이 그냥 완전히. 야. 어르신, 닭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 다 처먹어버렸네. 이게 사람 야. 없으면. 그럼. 나만 사람 없으면. 아유, 여러분, 좀 보기. 야. 끔찍하지만 해주십시오. 진짜 대단하다. 제가, 칼 가지 때문에 두 마리, 발만도 됩니다. 야. 한국에 아홉 명 찍어봐.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냐. 털만. 야. 닭 털만 그냥 남았네. 세상에. 그 큰 닭이 그죠? 야. 야. 얼마나 무서웠겠나. 아유. 자, 여러분. 닭이 죽어. 네. 닭이 안타깝지만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와가지고요. 좀 먹이를 주고 갔거든요. 야, 하나도 없네. 만지 뼈도 못 추렸네. 산짐승이. 아, 대단하네. 사람의 인지척이 없으면. 아. 얘 잠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야, 그러네. 사람이 어르신 됐을 때는. 예. 네. 아이고. 제가. 그럼 뭐예요? 이거 누가 왔다 갔나?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저, 난 바람 불었네. 바람 불어, 지금. 누가 왔다 갈 리가 없지. 야. 정겨운 굴빛 어르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람 가능하잖아. 아이고, 따뜻하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유, 근데 어르신 이제 한동안 집 비워놔가지고 할 일이 많겠어요. 닭이야, 뭐 이제 죽어서. 닭이야, 죽어서 뭐 할 수 없고. 산짐승이 그냥 사기 내려와서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야. 그 이놈 새끼들 까마귀들도 지네꺼 조금 남긴 거 먹으려고, 진짜. 그 다음 닭 캐서 켜라. 네. 여기는 대림이요. 그 다음 닭 캐서 켜라. 오, 깨끗하게 그냥 하다 털만 남아 싹 먹었네. 왜? 네, 발까지. 그 아들도 어지간히 배고팠나 보다. 예? 네? 예? 네? 야, 먹고 먹히는 생태계다, 이게. 그죠? 먹고 먹히는 생태계. 그러니까. 아이고야, 여기도 다 얼어버렸네. 춥기 추웠다, 형님, 여기도. 해가 떠도 다 얼어버렸어. 야, 다 얼어버렸어. 전에 어르신 여기 문 잠가놓은 거 그대로 제가 다 잠가놔서 저 뒤로 가야 돼요. 이거 잠가놨어.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고 그대로 문 단속하고 가라고 깨끗하게 예, 닫아놨어. 저 뒤로 들어가야 돼. 뒤에가 문 열어드릴게요. 뒤에가 문 열어드릴게요. 아유, 어르신 화장실 옛날 그대로입니다. 저 뒤로 가서 문 열어요. 제가 가면서 누나 와가지고 깨끗하게 문 단속하고 왔습니다. 그 뭐라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드디어 어르신이 예, 당신 집에 오셨어요. 자, 요 뒤로 가면 이제 문이 여기는 안 잠그시는데. 아이고, 문을 열어 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얼어가지고 뭐 문도 잘 안 열리네. 아이고야. 아이고. 어둑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여기 수도도 안 들어오려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 솥이 문제인데. 얼어가지고 솥이. 아유, 솥도 얼었네, 이거. 야, 어르신이 얼마나 꼼꼼하게 병원에 가시니까 꼼꼼하게 문을 잠갔는지
제가 그대로 잠가놓고. 어르신 열었습니다. 아이고야. 야, 뭐 그대로 제가 그때 누나 와주 시계 딱 갖다 놓고. 아이고야. 문 열어드려야지. 자, 어르신 집 들어오십시오. 주인 들어오십시오. 아이고야. 문제 없네. 예, 지금 이 문제는. 야, 가마솥에 이 얼은 게 형님, 이거 너무 이거 아궁이를 그래. 세게 때면 깨진다며. 그 아드님이 이걸 걱정하더라고. 어렸을 분명히 가마솥에 얼었을 텐데 아궁이로 너무. 살 약하게 넘네. 예, 어르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제 그만해봐. 나무는 좀 있으신다. 내가 일단 가서 물을 좀 떠 와야지 뭐 라면을 끓이든지 뭐. 아, 그래. 나무를 끓여놨어요. 아이고. 없어요, 예? 그럼 물이 없어. 어디 물이 있잖아, 방에. 누가 이렇게 다 썼지? 예? 물을 누가? 안에 방이 있잖아, 안방. 안방에 넣어놨잖아, 어르신이. 그때 와보니까 안방이 많더라고요. 시계도 내가 따라서. 그것도 얼었는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안에도 얼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많이 의지를 안 하고 있대. 안방에 지금 저는 안 알았어. 아, 안 알았어. 지금 다섯 통 안 알았어. 아, 노래 해놓으셨구나. 그럼요. 그럼요. 저 어느 천장을 제가 나 딱 들어보니까 어르신 안방 내가 문 열고 저 뒤 문 따고 저 뒤에 들어가지고 여 어르신 여 시계도 갖다 놨어요, 봐보세요. 시계하고 달력하고 다 갖다 놨어, 누나. 내가 갖다 놓는데 술도 갖다 놓고 올라오지 않았거든. 네. 술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습니다. 이제 어르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점자가 이제 어디 가려 있고 죽대야 되거든. 네, 맞아요. 근데 저 어르신 저기 아드님이 안 그래도 저 가마솥에 얼어 있으니까 너무 세게 떼지 말라더라고. 잠깐. 그래, 어르신 전문가지 뭐. 그 아드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 갈까봐, 저, 가마솥 금 갈까봐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 이제 어르신. 네. 자, 어르신 계셔도 이제 죽으시면 아닙니다. 자, 물이, 아, 너, 물이 얼었나? 아이고, 이봐. 야, 이거 물이 얼었나? 큰일 났네. 물이, 이거 뭐, 안방에도 이거 뭐, 추워서 얼어버렸나. 아이고, 야, 얼었다. 어르신 얼었어, 안방에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얼어버렸다. 예. 내놔야겠다. 와, 얼었어. 엄청 무겁다. 얼으니까 엄청 무거워요, 어르신. 와, 겁나 무거워. 내놔야 되겠다. 이건 내놔야 당연하다. 형, 다 얼었어. 안방에 있는 물도 다 얼었어요. 녹여야 돼. 전 당연히 받은 논다고. 예. 아, 그래. 예. 아이고야. 얼었어. 녹여야 돼. 얼었어. 다 내놔야 돼. 아이고. 그래도 마루가 있어가지고, 어린 거를 다 놓게, 아이고야, 다 걸어버렸어. 야, 그 20일 사이에 안방에 넣어놨는데도 불을 안 떼니까. 불 안 떼니까 다 얼어버렸네. 완전 뭐, 안방이 안 되지, 뭐. 야외나 똑같네, 안방이. 야, 다 얼어버렸어. 야, 어르신, 여기 물 떠놓은 것도 얼었어요, 여기 그릇에. 그릇에 물 조금 떠놓은 것도 다 얼어버렸어. 다 얼어버렸어. 야, 이거 할 일 많다. 어르신, 이제 빨리, 일단 불부터 떼야 되겠다. 불부터 떼셔야 돼. 할 일이 많아. 아유, 어르신, 일이 많아요. 20일 넘게 지금 계시다 올라오셔가지고, 집이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일단, 네, 다 얼은 물을 좀 녹여야 되니까, 좀 옮겨드리고, 아이고, 일단 어르신. 그래도 다 안 해도 돼. 우선 좀 해놓는 거. 아, 이거 좋다. 아니요. 아니요. 들어도 다 꺼내놓지 뭐. 좁으니까 방이 좁으니까 청소 좀 안방에 청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 못 쓰는 수건을 갖고 왔거든요. 안방에 좀 쓸어야 돼. 아이고 저 이때 어른 거 다 내놨습니다. 따뜻하게 안방 좀 청소를 해드려야 되겠어.
아이고야. 어르신, 요거 시계를 얻어가, 어르신이 알아서 요 시계 걸으시면 돼요. 술 여기 네 병 있고, 어르신이 갖고 온 거 하나하고, 또 저기 도깨병님이 두 병인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드실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제 병원 갔다 오셨으니까. 요 시계 보세요. 요거 방송국에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좋죠? 좋아요.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이라고 방송국에. 예, 네, 시간 맞아요. 시간 딱 맞아요. 제가 다 시계 약 넣어갖고 온 거예요. 오래 갑니다. 20분인데? 예, 네, 20분, 12시 10분. 12시, 1이 5잖아요. 그러니까 5, 10, 15, 20. 딱 맞지? 12시. 6시 내 고향. 써있잖아. 12시 22분. 예. 시간 좀 안 맞추면 제가 좀 시계를 맞춰드리면 돼. 쉬워요. 간단해요. 맞추는 게.